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서린의 아아 영어 교실입니다. 아아 영어 교실을 통해서 기본 알파벳 음가와 또 기본 어휘, 또 기초 문법들을 차근차근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연습 잘 하고 계시죠? 오늘은 기본 문법 시간인데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12시제라고 하는 문장의 종류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이 어떤지를 알면 영어 문장 이해에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행동에 따른 문장의 종류로 12개를 나눠서 표현하는 그들의 생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 또 현재 있는 일, 또 미래에 있을 일들을 표현하게 되죠. 그런데 그 행동들이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세분화돼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과거 시점의 이야기, 또 현재 시점 이야기, 그리고 미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특히 현재 시점에서 말을 하는 문장들은, 즉 현재 시제는 늘 항상 그렇게 한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완료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어떤 행위가 그 전에 했던 일이 과거에 끝이 났거나, 또 과거에 했던 일이 현재 끝이 났거나, 또 미래에 어느 시점에 끝이 날 경우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과거의 그 순간의 행동을 강조할 때, 또 현재 순간의 행동을 강조할 때, 또 미래에 뭐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행동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 진행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와 진행이 합쳐진 형태, 행위가 합쳐진 형태의 문장인데요.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일이 시작은 한참 전에 시작이 됐는데 과거 시점에서도 끝나지 않았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완료 진행은 과거에 했던 일들이 아직도 진행이 되는 경우 완료 진행을 쓰겠습니다. 미래 완료 진행은 과거나 현재 하던 일들이 미래 어떤 시점에서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 행동의 완료와 끝마치지 않은 상태에 따라서 또는 강조하는 시점에 따라서 문장이 달라진다는 것. 그렇게 그들은 네 가지 형태로 개념을 나눠서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해가 되시죠? 마냥 12시제가 뭐다라고 쭉 나열해서 이해되는 것보다는 행동이 끝났다, 진행 중이다, 또 강조하는 표현이다라는 것만 알면 영어 문장 이해가 굉장히 쉽고요. 또 우리가 영어 회화를 할때그 기준에 맞춰서 대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현재 시점, 즉, 현재 시제라고 하는데요. 시제,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현재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지금, 또, 근데 그 표현이 항상 하는 행위다. 항상 뭐뭐 한다라는 개념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 뭐뭐 한다. 또, 내가 그런 말을 전달할 때, 이 표현을 써야지, 또, 완료 표현을 써야지를 구분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완료라 하면 과거에 시작이 됐는데 현재 마무리가 된 겁니다. 완성이 된 겁니다. 다 했다. 지금 숙제 다 했다라고 할때 완료 형태를 써야 되겠죠. 자,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숙제하고 있어요. 라고 진행, 강조를 하고 싶을 때 뭐뭐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진행형을 쓰면 되겠습니다. 완료 진행이라고 하면 아까부터 계속 했던 일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일 때 완료 진행, 뭐 하는 중이다. 자, 3번과 4번의 해석의 의미가 같은데요. 시간의 길이가 다르죠. 강조할 때는 뭐 지금 이 순간 하고 있어. 완료 진행은 아까부터 쭉 하고 있어.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의 기간의 행동의 끝마침과 진행의 차이만 알면 얼마든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과거형도 똑같습니다. 과거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과거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현재 상황은 표현이 되지 않았죠. 따라서 현재 상황은 알수 없습니다. 뭐뭐 했다, 단순히 뭐뭐 했다 의미가 되겠고요. 완료는 그 전에 했던 일들이 과거에 마무리가 됐죠. 진행은 그 순간의 행동을 강조하죠. 완료 진행은 과거 시점에 했던 일들이 아직도 과거 시점에서 아직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똑같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시점에, 어떤 미래에 다가오지 않는 그 시간에 대한 뭐할 거야 라고 하는 표현들을 할 때, 미래 시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지금의 다 생각들이 되겠죠.
나 내일 학교 갈 거야. 그러면 지금의 생각을 하는데 행위는 내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뭐할 거야 라는 미래형을 쓰겠습니다. 미래 완료는 과거 현재 시작한 일들이 미래에 마무리되는 거죠. 완료할 거야. 어때? 내일쯤이면 숙제 다 끝날 거야. 이럴 때 쓰는 표현이겠죠. 미래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우리 집에 올 때쯤이면 나는 공부하고 있을 거야. 이럴 표현이겠죠.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 순간의 행위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완료 진행은 완료와 진행이 합쳐져서 자, 과거 현재에 시작한 일들이 미래 어느 시점에도 계속 일이 진행되는 경우 뭐뭐 하고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있을 거야, 하고 있을 거야 의미는 같지만 시간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도 알수 있겠죠? 일반 동사를 우리말과 자,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말의 기본형 어쩌지 하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 먹다, 가다, 자다. 이런 표현들이 기본형이고요. 영어로 뭐뭐 하다 하면 do, 공부하다, 그러면 study.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말들이 시간이 포함되면 현재, 과거, 미래 형태가 각각 달라지는데요. 우리말의 현재는 니은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한다, 공부하다,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과거형일 때는 공부했다라고 해서 쌍시옷을 넣어주면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미래형은 뭐뭐 할 거야라고 해서 기본형에 리을이 들어가면 미래형이 됩니다. 공부하다, 공부할 거야, 뭐뭐 하다, 뭐뭐 할 거야, 그렇죠? 먹다,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모두 미래 표현이 되겠죠. 영어의 기본형은 study라고 하는 단어를 볼때 study입니다. 그런데 현재형도 study입니다. 따라서 영어의 기본형은 현재형과 동일합니다. 우리말은 하다에 니은이 추가가 된 차이가 있죠. 과거형은 ed를 붙이는데요. 이렇게 규칙 변화로 변할 때는 ed를 붙입니다. 따라서 한글의 쌍시옷과 영어의 ed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I studied 하면 나 공부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뭐 할 거야 한글은 리을이 추가되는데 영어는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추가해서 미래 형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study라고 하는 단어에는 기본 형태 study 그대로 와야 되겠죠. 여기에 studied, studying 이런 형태가 오면 안 되겠죠. 기본 형태 넣어줍니다. 이때 will이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인데요. 자, will 할 것, 할 비슷하죠? 자, 리을이 들어간다는 것이 자 의외로 같은 형태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재미있죠? 자, 이 표가 매우 중요한데요. 잘 기억하셨다가 현재, 과거, 미래형 또 기본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좋겠습니다. 영어 동사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규칙과 불규칙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규칙은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표현했었죠. 완료나 과거형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불규칙은 동사의 모양이 이렇게 달라져서 표현합니다. do에다가 ed 붙여서 do 해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쓰지 않고 모양이 달라져서 done 이렇게 표현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을 불규칙 동사라고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약 300여 개의 동사가 불규칙 동사가 되겠습니다. 많지 않죠. 하지만 이 부분이 매우 어려워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때 어려움을 느끼죠. 자, 이것을 알면 그때부터 영어의 문이 확 열리고, 자, 이 부분을 모르면 계속 헤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학창시절 때도 그랬던 기억이 나죠? 규칙 동사 보겠습니다. 완료일 때는, 자, 이제 중요한 문법적 설명인데요. 완료일 때는 have라고 하는 동사를 빌려다가, 아, 이 문장은 완료야 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완료 진행에도 have가 들어가겠죠. 따라서, 완료 다음에 그다음 이제 뭐뭐 행위가 오게 됩니다. 그때 study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완료했기 때문에 ed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다 했다 그러면 ed 붙여주는 거죠. 완료라는 것은 이미 그 시점에서 과거가 되기 때문에 have studied. 제3자가 올 경우는 has studied.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do인 경우에는 have done. 자, do가 done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do, done. 외워야 할 부분인 겁니다. 현재 진행형은 뭐뭐 하고 있다
있다 하는 중이다 라고 했죠. 따라서 뭐뭐 이다 라고 하는 표현 당연히 비동사죠. 따라서 비의 형태 MR이즈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study에다 뭐뭐 하는 중, ing. 자, 뭐뭐 하는 중, ing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현재 진행. 글자, 단어 표현만 봐도 현재 진행인 것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완료 진행은 완료와 진행이 합쳐진 문장인데요. 시간의 길이가 다르다고 했죠. 이때 have 써주고, be의 완료 형태를 been이라고 표현합니다. been. 따라서 have been. 그 다음에 studying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have been studying. 현재 완료 진행. 자, 단어만 봐도 알수 있는 겁니다. 불규칙 두 볼까요? 현재 완료 have done 또는 has done. 현재 진행 MR is doing, I am doing, you are doing, he is doing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study로 한다면 I am studying, you are studying, he is studying. 어렵지 않죠? 완료 진행은 have를 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have, be가 been으로 바뀌고 doing, have been doing. 자, 보게 되면 문장의 구조가 어떤 것도 동일한 것이 없죠. 따라서 딱 동사의 형태만 봐도 완료인지 진행인지 단순한 현재인지 알수 있는 겁니다. studied y가 i로 바뀌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과거 형태에 똑같습니다. study의 과거형 ed를 붙였었죠. do의 과거는 did가 되겠습니다.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죠? 불규칙이니까요. 과거 완료를 보면은 have study가 현재 완료니까 과거 완료면 have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have의 과거는 had였었죠. had studied, had done. 완료 형태의 do의 완료 형태는 done로 모양이 또 바뀌었죠. 과거 진행, MR is ing 붙였는데 과거이기 때문에 was, were로 바뀌면 끝이네요. were studying, was studying, were doing, was doing. study, do는 변하지 않죠. 거기에 ing 붙이고 앞에 있는 형태가 과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완료 진행은 완료, had, have가 과거니까 had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행하니까 비동사 넣어줘야 되겠죠. had been. study 진행이니까 ing 붙여서 had been studying, had been doing. 갑자기 너무 쉬워졌나요? 자, 미래 형태도 똑같습니다. 미래는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넣어서 설명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현재형과 똑같게 되죠. will만 넣어서 미래를 표현한다. will study, I will have studied. 미래에 끝이 날 거죠. 미래 계속 진행하고 있을 거다. I will be studying. 자, 어제부터 했는데 미래에도 계속될 거야. I will have been studying.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will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will도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조동사가 있는 문장과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의 다양한 형태, 부정문, 의문문, 부정 의문문 형태 만드는 법 예전에 했었지만 앞으로 또 추가로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을 가지고 행동의 결과, 자, 완료인지 진행인지, 그리고 시간은 언제를 나타내는지를 생각하면서 문장 연습 해보겠습니다. 자, 밥을 그렸는데요. I eat rice. 자, 이렇게 단순한 문장인데 이것이 언제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장의 문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의사전달할 때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어떤 동사를 써야 될지를 잘 파악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I eat rice. 나는 밥을 먹습니다. 언제요? 지금. 항상을 말하는 거죠. eat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 형태이고 또 현재를 나타낸다고 했죠. 현재이면서 항상 밥을 먹는다. 자, 늘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식성도, 식습관도 알수 있는 거죠. 결국 주식이 쌀이다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밀가루 먹는다 그러면 주식이 빵이다 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볼까요? I teach English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가르치는데요. 영어를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늘 영어를 가르치니까 이 사람의 직업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teacher이라는 의미도 포함됐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I teach English가 I am a teacher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I treat people. 나는 사람들을 치료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직업은 doctor라는 의미가 되겠죠. I am a doctor 대신에 I treat people 이란 표현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직업을 묻는 문장이 있었죠. 학창시절 배웠던 그 유명한 문장. 너는 늘 뭐하니? 라는 표현. What do you do? 이 표현에서 직업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겠죠. What do you do? 너는 늘 뭐하니? 그러니까 넌 직업이 뭐야? 라는 의미가 내포됐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네, 잘하셨고요. 이번에는 그림. 자,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데요. I am playing with sand. 언제 하는 걸까요? I am playing with sand. 비동사가 들어갔고 진행을 하고 있죠. 따라서 현재형이고 진행하니까 현재 진행이 되겠네요. 현재 진행. 다시 말하면 늘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뭘 해가지고 놀고 있어 라는 표현인 거죠. I studied hard. 나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studied, ed가 우리말에 무엇과 관련이 있었죠? 쌍시옷이었죠? 따라서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과거가 되겠죠. 과거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은요? 알수 없는 거죠. 과거, 단순한 과거 문장은 현재 상황은 알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놀고만 있는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표현이 안된 것이 과거형입니다. I have been dancing. have. 자, have라고 하는 동사, 자, 있고, 자, 일반 동사지만 뒤에 dance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또 나왔죠. 그러면 이때 have는 조동사가 되겠구나. 조동사, 그 다음에 been, be의 완료 형태였죠. 그러면 have 자체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진행. 보이죠? 현재 완료 진행.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요. 시작은 언제부터? 그 전부터 계속 추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추고 있는 중이에요. I have been danc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 ran along the road. 나는 달렸다. 쭉, 길을 따라 쭉 달렸다. 동사만 보면 시점을 알수 있겠죠? ran. run의 과거, ran. 불규칙 동사가 됨으로써 과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달렸다. 지금은 알수 없죠. 지금에 대한 표현은, 상황은 표현되지 않은 단순한 과거입니다. I ran along the road. 자, 담배를 끊는 형태의 그림인데요. I stopped to smoke. 나 멈췄다. to smoke. 담배 피려고 멈췄다.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에 그랬단 얘기죠. 담배 피려고 멈췄다. 지금은 상황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stopped의 과거의 의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거. 자, 어떤 상황일까요? She had gone to Paris. 그녀가 gone, go의 완료 형태 gone입니다. 갔어. 근데 had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왔죠. 이때는 이것이 조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떨 때 쓰는 표현이다? 완료이다. 그런데 have의 과거 had니까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녀가 파리로 떠났다. 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과거에 갔다. I was just turning the corner of the road. 자, 문장이 길지만 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was는 be의 과거죠. 과거. 그 다음에 turn 다음에 ing니까 과거 진행. 바로 나오죠. 길 모퉁이를 막 돌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너 그때 전화했을 때뭐 했어? 그때 자동차로 길 코너를 막 돌고 있었어 라는 표현인 거죠. 그 순간을 강조하려고 하는 표현이 진행이죠.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She will smile at me. 자, will 이란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뭐다? 미래형이라고 했죠. 뭐뭐 할 거야, 일 거야. smile, 미소 지을 거야, 내게. 그녀는 내게 미소 지을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게 상상하는 거죠. 미래. My mom said to me, study hard. 우리 엄마가 말했다, 내게. study hard. 공부 열심히 해. 라고 말했다. 자, said. say의 과거, said. 단순한 과거죠. 과거에 공부 열심히 해. 라고 말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과거입니다. We have talked to each other.
자, have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사에 ed가 붙었네요. 자, 현재, have가 현재형이니까 현재, talked, 완료. 그죠? ed 붙이면 뭐뭐 했다니까요. 완료. 서로 이야기 쭉 해왔다라는 얘기죠.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She has been listening to music all day. 자, 그녀가 has been. 자, has 완료 나왔습니다. been, be에 완료 나왔습니다. listening, ing 나왔네요. 진행이네요. 현재, 완료, 진행. 뭘 듣고 있나요? 음악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all day,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들었으니까. 아침부터 지금 말하는 순간까지 음악을 듣고 있는데 아직도 듣고 있으니까 ing 붙였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 자, 문장 보면 바로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할 때도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할 때도 이러한 문장의 규칙을, 문법의 규칙을 넣어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By the time I retire, I will have been working as a teacher for 35 years. By the time I retire, 내가 은퇴할 때쯤에 I will have, will 들어갔으니까요. 바로 미래이겠네요. have 들어갔으니까 완료겠네요. been, 그렇죠? 완료, 비동사 완료. 또 working, ing니까 진행이 되겠네요. 미래 완료, 진행이 되겠네요. As a teacher, 선생님으로서 35년 동안 일하게 되는 걸 거다. 자, 이 사람은 지금 퇴직을 했나요? 아직 안 했죠. 미래 완료니까 앞으로 언제, 미래 언제쯤까지 일하게 되면 35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미래 완료 진행. I will be packing my bags tonight. 오늘 밤 가방 여행을 위해서 가방을 쌀 거야 라는 표현이 되겠죠. will be. 자, will 미래, be ing니까요. 진행이죠. 미래. 진행이 되겠죠. 미래 진행. 자, 문장만 보면, 아하, 언제 일어나는 일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겠죠? I had been doing my homework when you called me. had, 과거입니다. had, 과거, be, ing니까 진행. 과거, 완료 진행이네요. 내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When you called me, 네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나는 내 숙제를 하고 있었다. 과거, 완료, 진행이 되겠죠. The girl will draw cherries with a pencil. 그 소녀가 will draw, 그릴 거야. 체리들을 그릴 텐데요. 연필로 체리들을 그릴 거야. will. 동사 바로 원형이 나왔으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미래가 되겠죠. I'm loving it. 나는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 형태를 썼는데요. 자, 앞으로 배울 문법 내용 중에 심화가 되면, 자,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을 쓸수 없다라고 예전에 학창시절에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have, love, like 이런 형태는 진행형을 쓸수 없다라고 배웠지만, 언어는 계속 변화합니다. 문법이 항상 고정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love도 현재형으로 쓰면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죠. 이때 의미는 I love it 하고는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나는 그것을 늘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되죠. 이때는. 하지만 ing를 붙이면 현재 이 순간 사랑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 지금도 좋아지게 됐어. 이럴 때는 현재 진행형 쓰는 게 적합합니다. 따라서 그거 틀린 문장이야. 틀린 문법적으로 틀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영어 실력이 늘게 됩니다. 고집을 부리면 너무 교과서적인 영어에 매몰되게 되는 거죠. I'm loving it. 유명한 어느 광고의 문구죠. I'm loving it. My friend drinks strong liquor every day. 자, every day를 가로로 했는데요. My friend drinks strong liquor. 내 친구는 마셔. Strong liquor라면요, 강한 술입니다. 독한 술을 마셔. 자, 언제 마시는 걸까요? Everyday가 굳이 없어도 drinks라고 하는 단어에서 매일, 항상이라는 의미가 나타나죠. 따라서 이 사람은 술 중독이 될 확률이 매우 높죠. 자, 문장만 봐도 알수 있는 겁니다. Everyday를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She was looking into the microscope. 그녀가 was looking. was, MR이 과거죠. 과거,
looking 진행이죠. 과거 진행. 있었다. 보고 있었다죠.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과거 진행. 자, 문장만 보고 어떤 상황인지 알수 있겠죠?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영어 문장의 12가지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학창시절에 12시제라고 했던 그 부분을 연습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문장 형태를 이해하면 그다음부터는 단어만 외워서 그 문장에 넣어서 표현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도 영어 문장으로 대화를 할수 있는 겁니다.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시제별로 다양한 문장들, 예시들을 가지고 연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 and see you next time. Bye.